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사 두정은 이 권총이 없어서 그 궁성비한테 귓바낭에 한 대를 얻어맞았었는데, 네, 그러자 이 또라이 두정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자신이 큰형님을 불렀다고 하는데, 그 외남과 타오창은 왕둥짱이랑 더 놀다가 어디 가서 자라해? 내가 찾은 이 큰형님은 너희는 신분으로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니까 말이다. 그렇게 두정은 따즈 하나만 데리고 출발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따즈도 엄청 궁금해놨다는데, 샤오창아, 너 궁성리 애비가 어떠한 단계에서 노는지 모르냐? 이 전체 베이징시 무장경찰군대 넘버원이라고 이놈아. 아니 근데 지금 대체 누굴 찾아서 그놈을 누르겠다는 거야? 그만한 거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부정 형님밖에 없어. 부정이 두청한테는 양아버지가 되지만 따즈한테는 큰형님인데, 하지만 두청이란 놈은 그냥 피식 웃는 거였답니다. 뜨거, 뭐 들어봤습니까? 이거 베이징에 오기 전에는 자신이 권력이 얼마나 미천한지 모른다잖아요. 두고 보십시오, 뜨거. 그렇게 차량이 한참 동안 달리고 있는데, 지금 우리 이거 어디로 가고 있냐? 여긴 혹시 쌍잔 따거 쪽으로 가고 있냐? 그 따즈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, 혹시 전에 려닝성 무장경찰대대 넘버3 전칭 기억나시나요? 그놈도 사실 어마어마하지만 이 우쌍잔 따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. 우쌍잔 따거는 그야말로 전 중국이 120만이나 되는 무장경찰군대의 강바즈였으니 말입니다. 네, 바로 그 궁성리 부친이 바로 위쪽의 상관이에요. 여기서 어떤 분들은 무장경찰대대와 그리고 경찰 그리고 또 인민해방군 이 세 개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시겠는데,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 첫째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인데, 이는 외부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제일 크고 이 제일 정예한 군대인데, 규모는 약 200만 명 되는데, 전에 나왔었던 지웨이장 장군도 이 인민해방군에 속하는데,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고 통솔권은 전임 중국 국가주석한테 있는데, 하지만 이번 기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무장경찰대대 혹은 무장경찰군대라고도 부르는데, 이는 말 그대로 인민경찰대를 벗어나서 이 군대와 똑같은 편성이라고 합니다. 그 수는 무려 120만 명이나 되고요. 하지만 중국 변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해방군과는 달리 이 무장경찰군대는 이 각 도시에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. 평상시엔 크고 작은 도시를 지키며 이 테러 폭파 등 엄중한 사건들을 담당하지, 일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. 그럼 다짜고짜 전쟁에 파견할 수 있는 이 경무장과 중무장을 모두 다 겸비한 전업군대라고 합니다. 이들은 다들 인민해방군으로부터 전역한 군인들로 이루어졌었으며, 이 경찰 소속이 아니고 독립적 군대 소속이거든요. 전 중국의 자그마치 120만 정도나 되는데, 그들이 강바즈가 바로 이 우쌍짠이라는 겁니다. 이러니 그 영향력과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? 따즈도 이 당시까지 쌍짠다고와 너무 친하게는 못 지냈는데, 두청 이놈이 찾아간다고? 하지마 이때, 형님 어떻습니까? 에? 이거 진짜 눈물로 보이나요? 두청 이놈이 그새 눈에다가 눈물약을 떨구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러한 얍삽한 놈을 봤나요? 네, 이런 게 바로 천하의 트러블 메이커인 두청인데, 이어 형님의 형님의 그 두청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들어오자 쌍짠이 화들짝 놀랐다는데, 왜? 왜? 대체 어찌 된 일인데? 샤오청아, 울지 말고 빨리 이리 자초지종이나 얘기해봐라. 그러자 두청이 이 쿡쩍쿡쩍거리면서 하소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저 오랜만에 이 따즈 형님을 만나러 베이징으로 찾아왔는데, 이 저를 데리고 천상의 세계로 가더라고요. 그러자 뭐? 천상의 세계? 쌍짠이 그 따즈를 째려보는데, 따즈야, 쇼청이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, 그럼 뭐 천상의 세계 그곳으로 데려가? 내 뭐 모를 줄 아니. 내 비록 간은 안 봤지만 이 베이징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란 걸 잘 알고 있다. 근데 따즈 너희노, 이 대가리는 커다래 갖고 왜 애를 데리고 그 더러운 곳으로 간 건데? 에? 얘는 아직도 애라고 이놈아. 그러자 애라고요? 이게요? 따즈는 너무나도 답답해놨다는데, 매번 룸사롱에 가면 이 두청이라 놈은 아가씨 두 명씩이나 뽑아다가 어떻게 놀았죠? 이 자신이 대가리를 그 중에 한 아가씨 위통 안에다 집어넣고는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놀잖아요. 그리고 자신이 하체는 다른 아가씨한테 맡기고 노는데, 그게 어디 착한 애가 할 짓이냐고요. 이 시기는 98년도 8월쯤이어서 부정과 쌍짜는 다 이 두청이 엄청 착한 애인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.
하지만 나중에 이놈이 본색이 점점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다 들통나게 되는데. 맞습니다, 쌍짱 형님. 내가 베이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다저 증거가 들어가는 대로 저는 그냥 따라갈 뿐이죠 뭐. 네, 이놈이 그래도 따지가 억울해 죽는데. 아니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봉변을 당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?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쌍짱이 얼굴색이 우그락부그락해졌다는데. 우리 쇼청이 애가 심장이 얼마나 약한데? 에? 그 술병을 하나 깨뜨린 것 때문에 애를 잡아패고 또 뭐? 권총을 빼들어서 발포까지 했어? 아니 대체 누가 그러한 권한을 준 건데? 쌍짱이 책상을 땅 치자 이것들을 이 둘 다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제껏 나온 인물들 중에서 부정을 빼고 이 우쌍짱이 제일 셌으니까 말입니다. 그러자 눈치를 슬슬 보던 두청이 고자질을 하는데, 쌍짱 형님의 저 증거가 또 그놈이라 매우 친하답니다. 아, 이놈이 또? 쌍짱 형님, 그 누구냐면 시청에 있는 쿵성리입니다. 그 쿵간의 가문의 둘째요. 그러자 누구? 그래. 내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. 쌍짱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였다는데. 그놈 그거 백수 건달 주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. 또한 이 노백성들한테 폐를 얼마나 끼쳤지 아니? 내 그놈은 이 벼르고 쓴 지 오래다. 이 궁성리도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 명성이 별로 안 좋은 축인데. 하지만 이 우쌍짱은 말입니다. 어느 공산당이 이세도 아니고 아무런 백과 뒷배경도 없이 이 오직 자신이 능력으로 최정상이 자리에까지 오른 거물인데. 공산당 최고층 간부들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이 부패와 탐호가 없는 아주 정정당당한 인물이라고 합니다. 또한 백성들이 이래도 귀를 기울이는 매우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하는데, 중국에서 강호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들이 이 유일하게 가명을 안 쓰고 진짜 이름과 진짜 사진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쌍짱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정정당당하고 구린구석이 없었으니까 말이죠. 네, 이어 때에는 아직도 그 싸움이 발생한 날이었었으며 밤 12시가 되었다는데, 이 시각 쿵성리는 개선 장군이라 치고 또 다른 룸사롱이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 자신이 승리를 만끽하면서 이 아가씨를 타고 철썩철썩이고 있었다고 하는데, 근데 삘리리 삘리리 응? 전화가 오네. 근데 뭐야, 이 모르는 번호네. 에라이야. 쿵성리는 그냥 툭 끊어버렸다는데. 그리고는 또 이랬자 하며 계속하여 떡을 치는데 말입니다. 삘리리 삘리리 응? 이 계속하여 울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, 뉘기야? 아니 대체 뉘기야? 아가씨 몸에서 내려온 쿵성리는 짜증이 확 났다는데. 아니 지금 이게 몇 시인데 아직도 전화질이게 전화질이야? 에? 너 정신 나갔어? 그러자 쌍짱이 어이가 없었다는데. 내 누구냐고? 내 너희 애비 쿵따 대장이 직속상관 우쌍짱이다 이놈아. 그럼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를 해도 되니? 그러자 누구시라고요? 순간 쿵성리가 이 아가씨를 확 부딪히면서 발떠덕 일어났다는데. 어르신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. 네, 그 베이징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난다긴다 하는 놈들도 다들 이 우쌍짱 앞에서는 해그려 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전 중국에 다 무장경찰 군대가 깔려있는데 이 말 한마디면 바로 끝장낼 수 있었으니 말이었죠. 너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있는 곳을 알지? 이곳으로 퍼뜩 뛰어오라. 그러자 쿵성리는 어르신 저 같은 하찮은 놈은 어르신이 대저택에 들어도 못 가는데요. 우쌍짱이나 부정이나 이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놈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 다들 군대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한다고 합니다. 그러자 개수사 부리지 마라. 내가 문 밖에 사람을 보내놓을 테니 빨리 출발해라 이놈아. 예 어르신. 그렇게 전화를 끊자 이 쿵성리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다는데. 네, 왜서 나를 부르는 거지? 이 어투를 듣자 하니 별로 좋은 일은 같지 않고. 네, 하지만 이 쿵성리는 상상도 못했었겠는데 자기가 한 시간 전에 귓바망이를 해놨던 그 20대 별 볼일 없는 놈 때문에 부른다는 사실 말입니다. 그렇게 두 정과 쌍짱 측은 이 차나 처음 마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이 밖에서 뭐 우레 같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우쌍짱이 혀를 끌끌 찼다는데, 봤냐 저놈이 차량을? 에? 저기 어디 다 정상적인 차량이겠니?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쿵성리가 들어오는데, 어르신 어쩐 일로 아직도 안 주무시고? 네, 쿵성리 이놈은요 들어와서 곁에 있는 따즈와 두청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제야 자신이 왜서 불리워온 줄 알았으니 말이었죠. 그러자 쌍짱이
째려보며 얘기하는데 왜 안 자냐고. 에? 너희 저 웅웅 거리는 엔진음 때문에 잠이 올 수가 있겠니? 왜? 차량을 개조했던 바에 아예 비행기 날개를 달아놓지 그러냐? 에? 그럼 훨훨 날아다니게 되면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야? 궁성비가 타고 다녔던 군부의 벤츠는 이놈이 또 사람을 찾아서 개조한 거라고 합니다. 벤츠 아니 엔진을 바꿔서 아주 뭐 스포츠카에 웅웅웅 거리는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네, 만약 평상시 같았더라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는데 오늘은 아니잖아요. 이 수왕장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놈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. 먼저 다른 일부터 꼬투리를 잡아내고 이 슬슬 진도를 나아가는 게 이놈들이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궁성리는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쳐들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무장경찰 군대가 뭐 너네 집 거니? 에? 성씨가 쿵가를 모시는 뭐 가병이라도 되냐? 너 이놈 군대에도 안 갔었지? 근데 지금 무슨 권한으로 우리 군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건데? 그래도 이 멋있기는 하겠다. 웅웅웅 하고 다니면 이 길가도 여자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지. 너가 그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걸 너네 아버지는 아니? 에? 우리 아버지요? 그러자 말입니다. 궁성리 이놈은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다는데 궁성리 부친이 제일 위쪽에 강바즈가 바로 이 우수왕짠인데 어려나겠습니까? 만약에 이놈 때문에 이 부친이 정치 생명에 영향이라도 주게 된다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. 저 어르신 내 당장 벤츠를 반납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다시는 차량 개조 같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. 이어 수왕짠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것뿐이야. 에? 그리고 또 뭘 잘못했는지 다 잘 생각해봐라. 네 보셨나요? 고층의 관료들은 이렇듯 직접 따지지 않고 이 놈이 입에서 스스로 뱉게 한다고 합니다. 뭘 또 피곤하게 서래 네가 했니 안 했니 하고 추궁을 하겠습니까? 그러자 궁성리는 그 두청 쪽을 슬슬 곁눈질해 보면서 입을 여는데 제가 저기 저 친구를 찾아가서 욕하고 이 뒷바망이를 해놓은 것도 잘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때 꽉 수왕짠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게 문제야? 에? 그게 문제야? 그래 쌍애들이 싸우다 보면 뭐 귓바망이질 할 수도 있고 근데 권총을 빼들어? 그것도 이 땅땅땅 세 방이나 쏴? 너 누굴 죽이려고 그런 건데? 에? 너 누구야? 아니 네가 뭔데 권총을 갖고 다닌 건데? 너가 뭐 경찰이야? 검찰청이야? 법원이야? 수왕짠이 손가락으로 이 놈이 가슴을 쿡쿡 찔러댔다고 하는데 어르신 이 다 제 잘못입니다. 저 내일 당장 권총과 군대 차량을 반납하고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. 한 번만 봐주세요 어르신. 그제야 수왕짠이 화가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기 두청은 내 아우다 이놈아. 저 하이난에서 우리 베이징으로 놀라온 손님이라 이 말이지. 타지에서 온 손님을 반기지는 못할지언정. 에이? 빨리 사과 드려라. 네 이거야말로 우수왕짠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? 이걸 위해서 이 한참 동안 빙글빙글 애돌아온 건데 그제야 궁성리는 아우야 그 두청이라 했던가? 이 형이 잘못했다. 모든 건 다 이 형이 문제였어. 이 권총까지 빼들어서 너 많이 놀랐었지. 너희 못난 형아와 똑같으냐 하지 말고 이러자 나중에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형아를 찾아. 어? 이 형아가 발 벗고 나서 줄게. 그러니 이제 좀 용서해줄 수 없겠니? 그러자 말입니다. 두청은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헤헤거리며 얘기하는데 용서요 당연하게 오케이죠. 형씨도 쌍장 형님이 아우고 나도 똑같은 아우인데 그럼 우리 같은 형제가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아까 권총을 든 거 저 엄청 놀랐습니다. 그 총에 맞으면 아이고 상상도 못하겠네. 이놈 보소 혹시 저번 회에서 기억나십니까? 궁성리와 그의 보디가드가 이 권총을 뽑자 그 난다긴다 하던 쪼에난과 터우창도 조용했잖아요. 하지만 유독 이 두청만 권총을 보고도 이 양주병을 들고 달리려고 해서 발포하여 겁준 거잖아요. 뭐 어찌됐든 용서해준다니 고맙소 아우. 그러자 두청 예 괜찮습니다.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. 저 이래봐도 이 그릇이 아주 커요 형님들. 뭐? 하하하하 그지야 쌍짠이 웃어댔다는데 궁성리야 궁성리 봤니? 너 저 제일 막내 아우 그릇이 얼마나 큰가 봐라. 근데 니들 그게 뭐야? 이 속이 도마 터져갖고
내 얘기할게. 너희들 이 새들 조심해라. 자꾸 그 자기네 애비만 믿고 백성들을 피해주게 된다면 내 하나하나 싹 다 잡아버리겠다. 나중에 2000년 후부터 이 쌍자는 진짜로 수많은 공산당 이 새들을 혼내줬었는데 백수 건달이면서도 일은 안 하고 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공산당 이 새놈들 말입니다. 그렇게 쿵성리는 그럼 쌍자 형님 저 가보겠습니다. 이 따즈 형님도 다음에 저 다시 인사 올리고요. 그리고 뚜청아우도 이 다음에 또 봅시다. 쿵성리가 인사를 다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말입니다. 쿵거! 이 돌아서던 쿵성리가 다시 뒤돌아섰다는데 왜 그러 뚜청아우 하지마 짱짱 뚜청이 글쎄 이 귓바망이 두 대로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쿵거 내 뚜청이는 원래 이렇습니다. 이 받은 거는 좋은 건 절반으로 안 좋은 건 두 배로 되갚아주죠. 뚜청이 강호에서의 별명은 부츠쿠이 즉 피해를 보지 않는 놈이라는 뜻인데 뚜청은 피해를 보지 않는 놈이고 또한 나중에 러부치라고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놈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자 형님의 그 쿵성리가 자신이 벌따구를 부여잡고는 쌍잔을 바라보는데 하지만 쌍잔도 난처해서 손을 회회 저으면서 그만 나가라고 했다는데 금방까지 뚜청이 그릇이 크고 뭐고 해줬는데 이렇게나 빨리 변하니 말이었지. 네 이런 게 바로 공산당 이세들이 싸움인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일 가벼운 사건이고 나중에 진짜로 신선들이 대격투 같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지만 진짜 조폭시대를 열려면 그 중에 주인공이 짜다이와 리정광이 빠질 수가 없겠죠. 다음 회에는 이 짜다이와 리정광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곧바로 조폭시대를 시작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 타자와 쩌우산의 이야기를 잠깐 넣어야겠습니다. 왜냐면 쩌우산도 그 시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. 그럼 이 쩌우산이란 놈은 태어나자마자 이 천성적으로 타자왕이 되었을까요? 또한 그 나약한 성격으로 어떻게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? 그 달달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